안녕하세요 여러분, 허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뽀빠 브랜드 8가지 제품을 발색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먼저 이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. 이 한쪽에는 리퀴드 립 컬러가 들어있고 이쪽 한쪽에는 탑코트가 들어있어요. 이쪽을 딱 열면 이렇게 선명하게 발색되고 바를 때 스무스하게 발려요. 그 다음에 픽싱이 되고 나면 밀착력이 높아지고 지속력도 높아지고 컬러 또한 더 선명하게 발색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향은 약간 바닐라 향? 리퀴드리 매트 타입 많이 나오잖아요. 거기서 나는 바닐라 향? 그 향이랑 똑같아요. 탑코트 같은 경우에는 탑코트에서는 아무 향이 나질 않아요. 먼저 팔목에 전 색상을 발색해보았는데요. 이 위에 탑코트를 바르면 유리알처럼 맑고 촉촉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 휴지로 닦아내도 투명한 탑코트만 지워지고 컬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1호 한번 발라볼게요. 1호 핫 코랄 컬러는 화사하면서 생기 도는 오렌지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웜한 코랄 컬러예요. 이 컬러 위에 탑코트를 바르면 저한테는 자몽 색깔로 발색돼요. 웜톤 분들이 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. 2호 핑크 선라이즈 발라볼게요. 2호 핑크 선라이즈는 웜한 핑크 컬러인데요. 봄웜이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. 저처럼 연한 립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탑코트를 같이 발라주면 조금 더 차분한 톤으로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. 3번 푸치아 패션 발라볼게요. 3호 푸치아 패션은 형광기가 도는 쿨한 핑크 컬러예요. 이 컬러는 로드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컬러가 아니라서 더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탑코트를 바르고 나면 기존의 형광기가 더 살아나면서 철쭉이 연상되는 그런 컬러예요. 4호 제라늄 푸치아 발라볼게요. 4호 제라늄 푸치아는 살짝 쿨한 느낌의 딥한 핑크 컬러예요. 3호처럼 쿨한 보랏빛 컬러는 아니라서 조금 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핑크톤의 립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매트 립으로 바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6번 컬러 발라볼게요. 6호 파이어레드는 선명하고 비비드한 핑크 레드 컬러예요. 전체 컬러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보시면 다른 제품들보다 더 얇고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고 컬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레드 컬러예요. 매트하게 발라도 예쁘고 탑코트를 얹어도 예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싶어요. 7번 컬러 발라볼게요. 7호 코랄 선라이즈는 딱 코랄의 정석 컬러예요. 1호보다 라이트하면서 차분한 느낌이라 데일리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컬러가 파이어레드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. 8호 발라볼게요. 8호 마이애미 핑크는 연한 복숭아빛 베이지 핑크 컬러예요. 연한 컬러라서 그냥 바르는 것보단 탑코트를 위에 발라주면 고급진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. 마지막으로 9호 발라볼게요. 9호 스위트 핑크는 전체 컬러 중에 가장 연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. 이 색상은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베이스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이 메이크업을 스모키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립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전 8가지 색상 전부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트 립이랑 탑코트가 같이 들어있어서 휴대하기 편하고 매트 립이랑 또 촉촉한 립을 두 가지 다 연출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약간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클렌징이 조금 어렵다는 거랑
입술이 너무 매트한 상태에서 바르면은 너무 건조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립밤을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 얹어 바르셔도 지속력 있게, 유지력 있게 바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나온 8가지 색상 모두가 봄에 어울리는 컬러들이라서 봄에 골라서 사용해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촉촉한 립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속력 있게 촉촉한 립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 탑코트 색깔 자체가 색깔이 따로 없어서 투명한 색깔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또 이 컬러들이 하나하나가 다 발색이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컬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6호가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발색 리뷰를 마쳐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